심지어 어머니가 널어놓은 빨랫줄조차 한 폭의 그림처럼 보이곤 했으니까 말이다. 빨랫줄에 걸린 양말들은 모두 짝이 맞게 널려 있었고, 그 옆에 남자용 셔츠들이 단정하게 쭉 걸려 있었으며, 갖가지 색깔의 부엌용 타월들이 산들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는데 추천한 도서예요. 집에서도 엄마가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서 살림을 하면 아이에게도 얼마나 예술적인 영감을 줄수 있으며, 그래서 마련한 짐룩 홈웨어. 그래서 음수 버릴 때도 예쁜 엄마, 빨래 널 때도 예쁜 엄마, 뭐 설거지 할 때도 예쁜 엄마. 집에 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보면 제일 허름한 옷 입고 있고, 막 아무거나 주워 입게 되고. 첫 번째 옷은 이 세인트 제임스의 이 하얀 반바지예요. 사실 이 하얀 반바지가 1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출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입기에는 또 너무 멀쩡해요. 되게 편하고 10년 동안 입었더니 얼마나 내 몸에 맞게 늘어났겠어요. 세인트 제임스 티가 진짜 10년 전에 유행했을 때 이거를 진짜 많이 삼았어요. 옷장 한 칸이 꽉 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정리했는데, 만약에 제가 무인도에 갈때 옷을 하나만 가져가라. 야, 근데 보통 무인도 갈때 누구랑 같이 갈래? 뭐 보물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옷을 만약에 하나 가져가라 그러면 저는 세인트 제임스 티 요거를 가져갈 것 같아요. 이 줄무늬 고유의 그 느낌. 그리고 유행 진짜 안 타잖아요. 10년 동안 입었는데도 이거는 뭐 우리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입으면 진짜 멋쟁이지. 갑자기 손님이 온다 해도 그냥 이 세인트 제임스 티가 제일 손이 잘 가는 것 같아요. 패션의 완성, 신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짐룩이니까 신발을 신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내화, 제가 원래 이거 집에서 신는지, 어머, 이거 쪽 달라붙었어. 실내화인데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한 1년 정도 다돼 가는데 사실 이게 좀 비싸요. 이게 진짜 가죽이거든요. 7만 원대더라. 아, 7만 원대요? 근데 그 사이즈 없어. 7만 몇천 원 이렇게 되나 봐요. 실내화로 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비싸니까. 그래서 고민을 몇 달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한테 이거 살까 말까, 이거 너무 비싸지 않나 막 이렇게 얘기하더니 친구가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보내줬어요.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신으면 좀 좋아요. 예쁘지 않아요? 이 검정 슬리퍼 디자인도 그렇고. 구름바이 H를 좋아하나 봐요. 갑자기 구름바이 H 얘기? 옷에 마무리할 때 선글라스나 모자를 쓰잖아요. 이번에는 짠! 주부들 앞치마 보통은 이 정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사계절도 용이 앞치마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앞치마 너무 덥다고. 그러니까 여름용 앞치마 있어야 되죠. 약간 두꺼운 거 있어야 되죠. 뭐 짧게 매는 거 있어야 되죠. 여행 갔을 때 하나 사는 거 있죠.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 당근에 몇개 팔았어요. 팔아서 이만큼이야? 네, 팔아서 이 정도. 다 사연이 있고 이야기 있고 스토리가 있는 제 악기는 다 앞치마. 세인트 제임스도 이제 한참 빠졌을 때는 진짜 막 색깔별로 사모았는데, 지금은 세인트 제임스에서도 좀 빠져나왔어요. 다른 거에 또 손을 대기 시작한 거. 근데 우리 오빠가 그랬어요. 이런 게 좋다고. 뭐가? 사고 싶은 거 있을 때가 좋다고. 맞아. 그게 없으면 아픈 거라고. 너 진짜 건강하다. 너무 건강해. 뭐 청년이지, 나이 정도면은. 손님 오거나 이랬거나 앞치마를 하면 이제 빨래 널 때나 설거지 할 때도 뭔가 진짜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진 찍어주세요. 세인트 제임스도 제가 되게 잘 입었어요. 처음에는 외출복으로 아껴 있다가, 이거는 물이 점점 빠져서 외출복 하기는 그런데, 그렇다고 버릴 순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딱이죠. 고무줄 밴딩 바지를 입었는데, 집에서 밴딩 바지 입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세상 편하죠. 집에 맨날 입다 보면은 배가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따로 사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집에서 입는 옷이라고 사면 아무래도 저렴한 거나 퀄리티가 떨어지는 옷을 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사면 금방 뭐 세탁 한번 하고 나면 옷이 틀어지거나 원래 핏이 무너지는 옷들이 많은데, 그런 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출복을 잘 입고, 외출복 하기에는 좀 이제 옷이 많이 입었다, 좀 많이 망가졌다 싶은 거를 집에서 예쁘게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진짜 집에서는 훨씬 더집 옷을 사서 입는 것보다 더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말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에는 저는 이거를 사겠어요. 약간 그 그림 그리거나 그런 약간 앞치마 같아. 예술적인, 그리고 앞치마 실컷 안 입고 있다가 누가 온다 그러면 그때 앞치마 이렇게 입어도 되고. 덥잖아요. 그러면 앞치마 한 개만 입어요. 무슨 소리냐?
위에가 없었던 것처럼 두 가지 투웨이로 활용할 수 있는 앞치마. 근데 이거 어디서 샀는지 몰라요. 물어보셔도. 이렇게 해서 집안일을 하죠. 보통 이런 원피스를 집에서 제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 이 옷이 뒤에도 보면 이렇게 디테일이 있고 옆 트임도 있어요. 검정이나 회색은 너무 기본이니까 이런 색깔 있는 핑크나 이제 이런 디테일이 있는 옷들이 좀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멋을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보통 세수 안 하잖아요. 집에서 양치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무슨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뭐 자연육아 한다고 자연육아를 하는데 노로션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노 세수라. 노 양치. 맨날 양치도 안 하고. 애기 키울 때는 그렇잖아요. 모습이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 자존감도 약간 떨어지고 약간 속상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세수라도 하고 이게 뭐 로션이라도 찍어 바르면 그날 기분도 좋고 힘도 생기고 활기도 생겨서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예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저도 애를 어느 정도 키워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애 한참 키우고 뭐 신생아 6개월 돌 안 된 애기 키우면 밤 수유해야 되고 애기 막 계속 기저귀 봐야 돼. 다 벗고 있지. 프라이 치고. 우리는 막 찌찌 줄줄 세고 막 다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제가 이제 아 집에서도 예쁘게 입고 싶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애기 키우는 엄마들 화이팅. 곧 지나면 이제 집에서도 예쁘게 옷 입을 수 있는 날이 진짜 금방 올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집에서 이런 걸 입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아일렛 블라우스인데 제가 이거를 작년에 H&M 갔다가 즉흥적으로 산 거예요. 살 때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입었는데도 예뻐요. 근데 막상 외출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 딱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출할 때 안 입게 되니까 계속 안 입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윗집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갈 때 이걸 입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외출해서 멋내기는 좀 그렇잖아요. 윗집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근데 요거를 입었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내 만족이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걸 입고 또 첫날 딱 입었는데 친구가 떡볶이를 주네요. 그래서 피넛 입으면 꼭 빨간 거 먹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탁 뜨면 여기 다 튀어. 그날도 마침 그렇게 다 튀었답니다. 집에서 이렇게 입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크게 뭐 아깝지도 않고 저는 옷을 사서 한 번이라도 더 입는 게 본적 없는 거라 생각해요. 아끼지 말고 막 입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이제 입으면 뭐 음스 거리러 갈 때 뭐 놀이터 갈 때 진짜 그냥 이 정도면 너무 멋쟁이죠. 예쁘죠. 사랑스럽잖아요. 이거 사실 저는 이게 약간 이자벨 마랑스러워서 H&M에서 샀거든요. 이자벨 마랑 전혀 안쓰럽나? 네, 이자벨 마랑 안 몰라서 대답 못해. 이 바지는 10년 됐는데 길이가 10년 전에는 이 정도 짧은 걸 입었는데 작년까지도 외출복으로 한번 입긴 입었어요. 근데 입을 때마다 약간 너무 짧은 거 입었나? 아 올해부터는 그냥 외출복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입어야지 생각을 했어요. 어때요? 너무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제가 이 패턴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100가지 되잖아요. 100가지 중에 한 가지 이 긴검 체크, 하늘색 긴검 체크. 너무 짧지 않아요? 귀여운데? 입을 때마다 신경 써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집에서 누가 손님이 오셔도 집에서 이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입고 있나? 어울리는 앞치마 너무 투머치인가? 좀 봐주세요. 너무 잘 어울려. 그 원피스 같아. 한걸 같아요. 입으면은 새대기 같아요. 왜 새대기? 새대기? 새대기. 막 설거지하는데 우리 신랑 왔어. 아 여보 왔어. 집안이라고 애기랑 이렇게 막 놀고 있으면 딸이 예뻐하는 엄마,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 지금 명언 아니야? 이거 H&M 그때 9,900원 샀던 건데 이거랑 이렇게 청바지랑 입으면 허리가 조여주는 옷을 입는 게 제 삶에 긴장을 주는 것 같아서 좋아요. 이렇게 청바지, 지금 더우니까 긴 바지는 못 입고 청바지에 기본 티 이렇게 입으면 특별히 이게 고가의 옷은 아니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앞치마 한번 해볼게요. 뭐 앞치마 청바지랑 되게 잘 어울려. 한참 또 앞치마를 좋아하던 데가 있어요. 난 뭐 너무 늘 뭐가 좋아. 건강해. 나 더 건강해. 건강해. 검진 매년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뭐 안 사고 싶으면 그때 검진 받으러 가. 얘가 어디 아픈가 싶어서. 너름용이라고 샀어요. 린넨이거든요.
활력, 활력, 생기. 생기가 약간 도는 것 같죠? 이렇게 입고 집안일을 하는 거죠. 뒤에. 뒤에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앞에 바지 안 입은 것처럼. 이 원피스는 코스 원피스예요. 5년 전에 애기 임신했을 때 샀었어요. 제가 입원할 때까지 입었었던 원피스라 그 다음에부터는 잘 안 입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지? 이거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어요. 엄청 얇고 좋은데 집에서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거죠. 또 뉴욕에서 앞치마를 샀어요. 잘 샀죠? 뉴욕까지 가서 앞치마 두 개. 사실 앞치마 이거 다 이것도 뉴욕에서 샀고 이것도 뉴욕에서 샀고 이것도 뉴욕에서 샀고 이것도 뉴욕에서 샀어요. 앞치마 이만큼 많이 샀잖아요. 이거 한국에서 못 구하는 걸걸? 이거 제가 지금 접었는데 여기 보면은 뉴욕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귀여워. 그래서 이거 입으면 약간 미국 고등학생들이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할 때 입을 것 같은 그런 귀여운 그런 앞치마예요. 외출복으로 안 입는 것들 버리지 마시고 꼭 집에서 예쁘게 또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택배 아저씨 오면 갑자기 막 갈아입고 나가는 경우 있지 않아요? 이 정도 입고 있으면 택배 아저씨가 오셔도 바로바로 문 열어드릴 수 있죠. 진짜 제가 여름에 제일 집에서 막 입는 원피스예요. 친구랑 발리 갔었을 때 그때 산 건데 그래서 친구가 자기 안 입는다고 저한테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추서 입었는데 너무 잘 입어요. 이게 발리 더운 나라에서 사서 그런지 너무 얇은 거예요. 근데 디테일 저기 봐요. 약간 날개같이 있죠? 그래서 이걸 얼마 주고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안 사가지고. 근데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이거 한번 딱 볼까요? 어때요? 이런 거죠. 지금 시기가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잖아요. 행사로 뭐 어디서 예쁘게 입는 룩 하면서 집에서 예쁘게 입는 옷이 가장 필요한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아이에게도 예쁜 엄마, 신랑에게도 예쁜 아내 정말 좋은 거지만 저는 나 스스로에게도 이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엄마들 파이팅! 여기 너무 여기가 어중간하지 않아? 이거 약간 뭔지 알겠어? 지금은 괜찮아. 묶어봐. 입었었던 원피스. 입었었던 원피스.